교재 87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빨리 볼게요. 총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값이 1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등 랭크 가로 열고 내 총점, 여기 보면 넘버 REF 오더, 이 문법을 외우셔야 돼요. 이게 지금부터 하나씩 외워나가지 않으시면은 시험 앞두고는 벅차서 못 외워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수가 어려워요라고 얘기해요. 자, 총점 클릭하고, 콤마, REF는 총 시험을 본 사람들 대상자죠. 그렇죠? 이때 녹색 범위는 나도 포함되지만 남도 있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찍히게끔 F4번 키 누른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콤마, 이때 작은 숫자가 1등이라고 했으니까 오름차순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답은 끝난 거예요. 자, 이 랭크 함수는 필기 시험, 실기 시험 할것 없이 다 나와요. 필기 시험에서는 그 오더가 0이냐 1이냐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총점이 작아야 1등인데, 그러면 오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기 4개를 주고 다음 중에서 틀린 걸 찾으시오라고 해요. 이게 달러가 없는 애. 보기 1번. 달러가 있는데 얘가 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보기를 서로 다르게 만들어 놔요. 그럼 찾아야지. 제대로 한 거를 찾아야지. 그 다음, 이수자수. 이수가 몇개 있느냐 묻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몇 명하고 출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 개수니까 count if죠? 는 count if 괄호 열고, 이수인지 아닌지 여기가 범위가 되죠? 그리고 콤마, 이수라는 글자를 클릭해도 되고, 이렇게 이수라는 글자가 들어있는데 클릭해도 되고, 그냥 따옴표 안에다가 이수라고 써도 되고, 괄호 닫으면 몇하고 숫자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야 되니까는 앰퍼센드 하고 따옴표 안에다가 명자 써주면, 한장 넘기시면 답은 나와 있어요. 예.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빈 칸을 이수하지 못했다고 인식했으니까는, 만약에 count if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count if 블럭 잡고 이 중에서 빈 칸의 개수를 세라고 그러면 되겠죠. 아까 이수자는 이수를 클릭해도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칸을 개수 세는 함수가 따로 있잖아요.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count blank 함수가 있고. 그리고 블록만 잡아주면 이 안에서 빈칸의 개수가 몇 개냐 하고 알아서 계산할 거고요. 여기서 앰퍼센드 붙여가지고 몇 명, 명자 붙여야 되겠죠? 그렇죠? 명자를 붙이면 답이 되는 거죠. 4번. 필기 점수 80점 이상인 사람, 실기 점수 80점 이상이 되는 사람 합해서 붙이면 되지 뭐. 는 count if 괄호 열고 필기 점수 중에서 콤마 따옴표 안에다 크거나 같다 80, 즉 필기 점수 중에서 80점 이상 더하기 또 count if 실기 점수 중에서 콤마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80.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에다 써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하나, 둘,
여기에 하나, 둘. 그래서 네 명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뒤에 명자 붙여야 되니까 또 앰퍼센드 해서 따옴표에다가 명. 몇명 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몇 명. 가장 큰 점수하고 세 번째로 큰 점수를 빼래요. 총점에서.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는 맥스. 총점에서 가장 큰 점수. 빼기. 라지. 이 총점 중에서, 콤마 3. 세 번째로 큰값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빼주면, 예. 여기에 가장 큰 점수가 170이고요. 두 번째가 160이고, 세 번째가 153이니까, 예, 17점 차이 나는 거 맞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수를 계산한 거죠. 그 다음 문제. 89쪽에. 섹션 6번 문제 한번 열어놓고 볼게요. 접수 코드에서 1번 문제가 접수 코드. 접수 코드가 뭐 있죠? A의 세 번째 셀이네. A의 세 번째 셀. 접수 코드에서 맨 앞에서 다섯 번째 문자와 그 다음에 A11번째에서부터 C14번째. 이게 뭐죠? 접수 코드 표인가요? 예. 이 표를 이용하여 각 고객의 대출 금리를 출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접수 코드 자세히 보시면 001 빼기 3 빼기 112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뭐 다섯 번째 글자니까는 001 대시 3, 3이잖아요. 3. 이 3에 해당하는 거는 뭐죠? 밑에 코드? 3이 밑에 있죠. 결혼 자금이라는 상품 명도 있지만 대출 금리가 4.2%죠. 그러니까 대출 금리 4.2%죠. 우리 눈으로는 계산이 되죠? 자, 이걸 무슨 함수를 쓰라고 돼 있냐면 VLOOKUP 함수하고 MID 함수를 사용하래요. 또 VLOOKUP은 뭐고 MID는 뭐냐, MID는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VLOOKUP 함수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나옵니다. 지금까지 빠진 적 없어요. 필기 매번 나와요. 조금 전에 했던 랭크 함수도 필기실기 나오지만 걔보다 VLOOKUP은 더 출제 빈도수가 더 높아요. 얘는 어떤 수가 있어도 무조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론적인 또 실습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먼저 MID 함수부터 찾아볼게요. MID. 이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글자에서 n번째에서 m개를 자른다. 그러니까는 저 안에 MID 함수에 접수 코드가 있었잖아요. 접수 코드에서 몇 개를 잘라야 될까? 다섯 번째에서부터 몇 개를 잘라야 돼요?
여기 3. 001 대시 3. 요 3을 잘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를 잘라와야 될까? 한 개. 그 접수 코드란 글자는 우리말이고, 본래 얘가 A의 세 번째 셀이네. A의 세 번째 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3. 숫자가 아닙니다. MID 함수를 거치면 글자로 인식해요. 여기는 1, 2, 3 있잖아요. 왼쪽 1, 2, 3. 이것도 글자, 숫자가 아니라 글자예요.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면 되고. 레프트 그룹 뭘까? 왼쪽에서 몇개 잘라나? 만약에 레프트에서 5 하면 어디야? 001-3 하고 자르는 거고, 라이트 4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둘 하나. 오른쪽에서 4개 자르는 거니까.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큼 잘라라.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만큼 잘라라. 그게 레프트 라이트 함수인데, 미들 함수는 몇 번째에서부터 몇 개. 그러니까 우리 성별 코드 있잖아요. 주민번호의 성별 코드. 주민번호에서 성별 코드가 여덟 번째 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덟 번째 문자가. 그러니까 8,1이죠. 여덟 번째에서 한 개를 잘라야 되니까 8,1. 그게 1이냐, 2냐, 3이냐, 4냐. 그에 따라 성별 코드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은데. 그럼 브이룩업을 한번 찾아볼게요. 브이룩업의 룩업은 원하는 걸 찾는 게 룩업이에요. 두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찾는 걸 룩업이라 그래. 데이터를 찾는 걸 룩업이라 그래요. 근데 룩업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V 룩업이 있고요. H 룩업이 있어요. V는 버티컬이라는 거의 줄임말입니다. 버티컬. 세로. 세로. 그 우리 베란다에 걸려 있는 버티컬. 버티컬 세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티컬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세로라는 단어인데 상품 이름이 돼버린 것 같아. 버티컬. H 룩업은 허리젠탈. 가로. 그왜 V 룩업이냐? 이거예요. 여기 1, 2, 3 찾아가지고 여기 1, 2, 3에 해당하는 걸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1, 2, 3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게 V 룩업이고요.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런가? 얘는 지금 판매 수량에 따라서 이렇게 가거든요. 가로로 돼 있잖아요. 이건 H 룩업이에요. 이걸 보고 H 룩업인지 V 룩업을 찾는 겁니다. 자, 몇 주년? 내가 결혼 5주년 했어. 5주년. 그럼 목혼식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V 룩업을 쓰는 거고, 점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몇 점이다? 80점. 그러면 내가 B 학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가로로 나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H 룩업을 활용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브이룩업 함수를 한번 써봅시다요. 는 브이룩업. 얘는요, 안에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걸 인수라 그래. 인수. 인수가 네 가지나 있어요. 찾는 값, 참조 범위, 순번, 옵션. 이게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보면 어려우니까 직접 한번 넣어보죠, 뭐. 여기다 한번 해보세요. 는, 좀 펼쳐놓을까, 이렇게? 예. 는, V룩업. 룩업밸류. 자,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FX. 알면 쭉 쓰지만 아직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헷갈리잖아요? FX. 이게 떠. 지금 이 표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네가 찾는 값이 뭐냐 이거야. 여기는 3인지 인지 찾는 거죠? 3인지 인지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3 쓰지 말고
따옴표에다 3 써보세요. 근데 이 따옴표의 3이 뭐냐면 아까 이거였어요. 이거. 좀 이따 써보도록 하고. 테이블 어레이는 뭐냐면 여기 밑에 여기가 테이블 어레이라 그래요. 이 동네를 이 중에 첫 번째 값 1, 2, 3이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지금 테이블 어레이는 여기인데 사람 이름을 검색하면 안 돼요. 지금 표에서는 첫 번째가 1, 2,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1, 2, 3 중에 하나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만 찾고 말거 아니죠? 자동체결 할거 아닙니까? 지금 3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왼쪽에 있는 접속코드 3이잖아요. 근데 이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제가 아래 동네를 블럭 잡았지 않습니까? 아래쪽을. 그러니까 F4번키 달러가 찍혀야지. 자,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칸에 있는 걸 가져올 거니?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순번. 코드가 첫 번째 있는 거죠? 상품명이 두 번째죠? 금리가 뭐예요? 금리. 세 번째 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출력할 거는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거를 찾아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거. 첫 번째가 코드고, 두 번째가 상품명이고, 세 번째가 금리니까 세 번째 항목을 찾아와라. 이거지. 그리고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 그냥 엇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을 건지를 묻는 게 있어요. 여기는 정확히 뭔지 몰라도 하여튼 답은 밑에 4.2%라고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라. 여기서는 그냥 정확히 일치하는 걸쓸 거예요. false라고 쓰면 되죠. false라고 쓰기 싫으시면 false가 거짓이란 뜻입니다. 거짓. 그래서 false라고 쓰셔도 되고 0 쓰셔도 돼요. 0이 false고 true, 참이 1입니다. 컴퓨터에서는. 확인 눌러주면 답이 나왔죠. 근데 자동 체결하면 안 돼요. 왜? 얘는 오로지 3만 찾고 있잖아. 3만 찾고 있잖아. 그러니까 3 찾을 때 얘를 넣어줘야지. 3 자리에다가, 따옴표 3 자리에다가 얘를 써보세요. 여기 접속 코드에 다섯 번째 산 글자를 잘라라. 이게 아까 따옴표 안에 3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여기다가 따옴표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예, vlookup 함수에 mid 함수가 들어간 것처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자동 체결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답을 좀 다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답을 만들었어요. 자, 표 2에서 상품 코드와 상품 단가표를 이용하여 판매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왼쪽에 있는 판매 상품 코드에 따라서 판매가, 출고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판매가, 이 상품 코드에 따른 판매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수량이랑 곱해가지고 답이 나온다 이거죠. 이때 인덱스 아니고 hlookup 사용을 해야 되죠. 데이터가 가로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는 hlookup이라고 쓰고 찾는 값은 왼쪽에 h 세 번째 셀. 그 다음에 참조표가 어디에 있다? 하단에 따로 이렇게 표가 되어 있는데 이 표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달러 표시가 찍혀야 되고 그 중에 판매가가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두 번째 거. 작년도 책에는 출고가가 위에 있었어요. 판매가가 세 번째 줄에 밑에 줄에 있었거든요. 아래. 그때는 판매가가 밑에 있는 거라서 3을 썼었고 지금은 판매가가 위로 올라갔으니까 예문이 바뀌어서 2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false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정확한 1122라는 코드를 찾아가지고 사용해라. 만약에 여기 코드가 33이 아니라 34 이런 코드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34라는 코드는 없잖아요, 또. 그 에러가 나와야지. 자, 보세요.
여기다가 34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요? 34라는 코드가 없잖아요. 그 에러가 나지. 정확히 33 코드를 쓰니까 답이 나오는 거지. 35, 5566 이런 코드 없잖아요. 에러가 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정확하게 일치. 얘가 아까 false라고 썼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일치. 얘는 true라고 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이 false를 사용할 때는, false를 사용할 때는 참조표가 순서와 상관없이, 섞여 있어도 무방해요. 그런데 비슷하게 일치할 때는 참조표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가능해요. 좀 전에 상품 코드가 112-3344 순서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슷하게 일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false를 쓸 때는 순서에 상관없이 써도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순서대로 상관없이 막 섞여 있을 때는 반드시 false를 써야 돼요. false를 써야 된다 이게지. 요거 이제 뒤에 가서 또 다시 설명드리고, 이론 공부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 전에 공부하셨던 게 뭐냐면, 참조함수 배운 게 참조, 찾기 참조. 어느 값에 따라서 어느 걸 찾아와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hlookup, vlookup을 찾아오는 연습을 했던 거고요. 세 번째 문제는, 비고. 이것도 까탈스러운 문제인데. 3번 문제는 뭐냐면요.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계산하여 1위는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보통, 나머지는 노력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추수 함수하고 랭크 함수. 여기 성적이 몇 등인지 알아야 성적이 몇 등인지 알아야 1등이면 뭐, 2등이면 뭐, 3등이면 뭐라고 쓰는 거죠. 우리 랭크 함수는 해봤잖아요. 이 중에 성적이 높은 학생이 1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 말이 안써 있으면 혼동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감독관님, 누가 1등인지 모르는데요. 성적이 높아야 1등입니까? 낮아야 1등입니까? 명시가 안돼 있네요. 그러면 감독관이 시험 본부로 확인하러 갈 거예요. 아, 무조건 내가 높은 게 1등이구나.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명시된 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랭크는 어떻게 하면 되죠? 는 랭크. 내 성적. 내 성적. 그리고 전체 성적.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죠? 내림차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내 성적이 전체 성적 중에서 몇 번째 큰지 작은지를 구별하는데, 이때 내림차순. 큰게 1등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추수함수는 이렇게 써요. 어떤 값이 있어요? 자, 1, 2, 3, 4 중에 하나 고르세요. 1은 사랑이고요. 2는 우정이고요.
3은 행복이고요. 4는 평화래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래서 값이 만약 1 그러면 첫 번째 사랑, 2 그러면 두 번째 우정.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요 값이 1이면 첫 번째, 값이 2면 두 번째, 요 값이 3이면 세 번째, 값이 4면 네 번째 항목을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자, 넷 중에 하나 고르세요. 초이스 하세요. 초이스. 고르는 거예요. 넷 중에 고르는데, 자,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3이요. 그러면 세 번째 이겁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여기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는 1서부터 4 사이에 값이 들어와야 되겠죠. 만약 5 그러면 어떻게 돼? 에러나지. 다섯 번째 항목이 없잖아. 그러면 보세요. 이거 조금 전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는 추수 순위를 계산해서, 순위를 계산해서 1등이면 뭐라고요? 최우수. 2등이면 우수. 3등이면 보통. 나머지가 몇 개 있을까? 몇 명 시험 봤나 보세요. 7명 시험 봤죠? 7명 시험 봤죠. 7명 시험 봤으니까 7개가 나타나야죠. 7개 중에 하나 나와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1이면 2면 3이면 나왔는데 4, 5, 6, 7이 없잖아요. 얘를 나머지라고 표기한 거예요. 4등, 5등, 6등, 7등이 노력, 나머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노력 해가지고 7명 시험 봤으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즉 나머지는 하고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위 구하는 거는 이제 랭크함수를 써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답이 되는 거죠. 요거의 답은 93쪽에 보시면 답이 나와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7명이 시험 봤으니 다행이지. 2,000명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다가 2,000개를 나열해야 되잖아. 근데 추수는 255개인가? 밖에 나열이 안 돼요. 254, 255 곱하기 나열이 안 됩니다. 보통 엑셀 안에서 뭘 컴마 컴마로 나열할 때는 255개가 최고예요. 보통. 그러니까는 만 명의 시험 보면은 만 개를 나열할 수가 없고, 나열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만 개인지 하나 부족한 건지 모르잖아. 그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계산하는 거를 뒤에 나올 건데 미리 하나 써봐야 드릴게요. 자, 순위를 계산해서 1등, 2등, 3등, 4등은 알겠는데 문제는 이건 7명이니까는 7개를 나열하면 되지만 1,000명의 시험 보면 나열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1,000개를 나열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요. 자, 순위를 계산하는데 보세요.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면 나왔죠. 근데 4등부터 1,000등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에러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if error 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if error 요거 함수를 하나 더 써주는 거예요. if error 가로 열고 똑같이 써요. 그런데 아까처럼 7개를 다 나열하는 게 아니라 1등일 때, 2등일 때, 3등일 때 까지만 써요. 나머지는 4등부터 꼴찌까지는, 1,000등까지는 에러 나지. 그럼 만약에 에러 나면 앞에 써놨잖아요. if 에러. 만약에 에러가 난다면
자, 끝에 있는 무조건 다 노력. 이렇게 좀. 양이 많을 때, 양이 많을 때. 7명은 상관이 없는데, 1000명 시험 봤다, 10,000명 시험 봤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1, 2, 3등은 상을 4개 주고 나머지는 빈칸 주면 되잖아, 빈칸. 그럼 빈칸을 빼면 되지. 이게 빈칸이잖아. 그러면 1, 2, 3등은 최우수, 우수, 보통이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다 공란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수가 많을 때, 개수가 많을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실제 우리 시험에 얘가 이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타나요. 한번 보죠. 는 랭크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랭크. 누가? 내 성적이, 컴마, 이 전체 성적들 중에서 F4번 키, 컴마, 큰게 1등이니까 요 위에 있는 걸 0을 쓸 때는 써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얘를 굳이 안 써도 되니까 써도 되고. 이게 순이잖아요, 순이. 이게 순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추수함수가 들어가야지, 추수함수가. 추수함수가. 그게 앞에다가 추수. 요 뒤에다가는 콤마 최우수 우수 보통 노력 7명 시험 봤으니까 7개를 나열해줘야죠. 이렇게 썼어요. 이게 이제 답이지, 이게. 아까 순위라고 제가 그냥 명시만 해놓은 거지만 지금 이제 순위를 직접 다 계산해 본 거죠. 이때 여기에서 요거 콤마 0은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콤마 0은 굳이. 이렇게 하고 계산하면은 이제 7명 중에서 내가 몇 등에 해당하는지 그 등수에 따라서 뭐라고 나오는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 클릭을 하면 자동 채우기. 최우수, 우수, 보통. 보통이 두 사람이네요. 노력은 세 개이고. 그렇죠. 공동 3등인가 보니까. 자, 여기 이렇게. 순위에 의해서 이때 콤마 0은 생략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예. 그리고 1등이면 2등이면 3등이면 4등이면 5등 6등 7등이라면 나머지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준 거죠. 자,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이제 조건부 개수 구하는 거 했었어요. 빈칸의 개수가 몇 개냐? 납부자의 인원수가 몇 명이냐 하는 건 조건부 개수인데 이번에는 합계예요, 합계. 조건부 합계. 노력인 학생의 성적의 합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무슨 함수 사용하라고 써 있습니까? SUMIF. 이것도 한번 써보죠, 직접. 는 SUM IF 괄호 열고. 우리가 카운트 이프를 배울 때는 range, 크리테리아. 빈칸이 몇개 있느냐? 카운트 블랭크에서 그냥 블럭 잡아주면 되고. 아까 납부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는 블럭 잡고 콤마 다운표에 납부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노력이라는 사람의 성적에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조건은 뭐죠? 노력. 범위는 어디다? 레인지. 레인지가 범위인데 이 범위는 반드시 크리테리아. 조건이 들어있는 영역이 범위니까 노력인지 아닌지가 범위가 되고. 컴마. 다운표에다가 노력. 노력이라고 돼 있는 애를 클릭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성적이 바뀌어버리면 순위가 바뀌면서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바뀌잖아요. 셀을 클릭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자, 그러면 이 노력에 해당하는 뭐를 계산하는 겁니까? 89점, 83점, 79점이라는 점수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점수들의 합계를 요 밑에 보시면 썸 레인지 합격할 범위가 뭐냐 이거지. 합계는 요 성적에 있는 데이터다. 그러니까 저 비곤 안에 있는 노력, 보통 노력, 노력이라고 하는 그 동네 중에서 노력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그게 몇번 나왔느냐? 그럼 카운트 if고. 그 노력이라는 글자를 찾아가지고 옆에 성적이 보이는데 그 해당하는 성적, 노력, 보통은 빼고, 노력, 보통 빼고, 우수 빼고, 최우수 빼고, 노력, 있네요. 거기 있는 점수들의 합계를 구해봐라. 엔터. 89점, 83점, 79점. 이세 가지들의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51 맞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계산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F4번 키 달러 키 표시가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 이거죠. 예. 그다음 다음 성적 중에서 3등 한 사람 이름이 뭐냐? 1등 한 사람 이름이 뭐고 2등 한 사람 이름 뭐고 찾아볼 수 있잖아요. 어떤 함수를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vlookup 쓰래요. vlookup. 뭐라고 쓰는 건 볼까요? 5번 문제. 성적 중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사원의 이름은 이거죠. 무슨 함수? vlookup. 라지. 우리 다 배운 거네. 여기에서 지금 잘 보시면 90점 맞은 사람이 몇 명이 누군지, 53점 맞은 사람이 누군지, 100점 맞은 사람이 누군지는 알수 있죠? 는 vlookup. 내가 찾는 게 80점이야. 아, 80점이 없네. 86점. 86점. 그 다음에 이 성적표에서. 그리고 86점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첫 번째 칸이고 성적 그 해당하는 이름은 윤자유니까 성명은 두 번째죠. 이게 두 번째 걸 찾아와야 되겠죠. 자,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뜹니까? 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물어보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타령할 때 정확하게 타령할 때는 이 참조표가 순서와 상관없이 섞여 있어도 즉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순서대로 돼 있지 않고 막 섞여 있어도
정확하게 일치를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비슷하게 일치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얘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랬는데, 오름차순 나열도 아니죠? 섞여 있잖아요, 막. 이거 뭐 쓰면 돼요, 여기다가? false. false라고 써도 되고, 또는 0 써도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다시 써볼게요. 얘를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 보죠, 여기다. 자는 브이룩업 괄호 열고 86을 찾아보자. 86. 86을 써 보는 거예요. 콤마 어디에서? 요 표에서. 이렇게 블록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에이, 성명은 세 번째 거잖아요. 3 쓰면 되잖아요. 안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86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86점에 해당하는 그 동네부터 블록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찾는 값은 86인데 참조표는 차원 코드부터 블록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콤마, 성적이 첫 번째, 성명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콤마, 정확히 일치하는 거 써야죠. 정확히 일치하는 거. 자,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86점을 찾는 건지 80점을 찾는지 90점을 찾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찾으라 그랬잖아. 그럼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어떻게 쓸까요? 라지 함수를 쓰면 되지, 라지. 라지를 쓰는데 어떻게 써야 돼요? 범위가 어디냐 물어보겠지. 범위가 어디긴 여기지. G18번째부터 H 18번, H가 아니라 G26번째. 여기 G 16번째부터 G의 26번째가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적 중에서 콤마 세 번째니까 3 쓰면 되지. 이렇게 쓰면 답 나올 거예요. 여기다가 요86 대신에 뭐를 쓴다? 라지. 이 데이터들 중에서 콤마 3. 그러면 90점이 3등이었나 봐. 90점이. 예. 여기는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3 쓰면 도지형식이 나오는 거죠. 3등이 90점인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달러가 안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요. 달러 안 들어가도 돼요. 예. 답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요건 뭐냐면 나머지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 6번은 나머지 구하는 건데, 생산량 자 MOD INT 모드 함수 중 선택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실기 시험에 MOD 모드 세 번째 거 모드 얘는 잘안 나와요. 필기 시험에 나옵니다. 필기 시험에. 자, 모드가 뭐냐면요. NEN MODE라고 쓰면 최빈값 구하는 게 최빈값. 최빈값. 얘는
최빈값 구하는 함수예요.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뭐냐고. 가장 빈도수가 많이 발생한 값이 뭐냐고. 좋아하는 숫자를 써보세요. 그랬어요. 이제 1, 2, 3, 4 중에서 써봤더니 가장 7이 많이 나오더라. 그게 최빈값이 되는 거죠. 요거는 MOD가 이제 MOD가 자는 MOD 제수, 콤마 피제수인가요? 제수가 나눠지는 수, 피제수가 나누려고 하는 수. 헷갈리네. 한번 써볼까요? 는 MOD 가로 열고 넘버. 넘버라고 되어 있네. 어떤 값, 어떤 값이 있고요. 얘는 나누는 수. 예를 들어서 는 MOD 모드 100, 40. 자, 한번 물어볼게요. 는 여기다 해봐야죠. 여기다 는 모드 가로 열고 생산량 콤마 개수. 얘똑 떨어졌네. 나머지 0이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하게 나눠졌다는 얘기죠. 자, 어떤 수 A를 B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0이 되었다. 지금 330이라는 복숭아 생산량을 상대장 개수 30으로 나눴잖아요. 그랬더니 똑 떨어졌잖아, 나머지가. 다 담겼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떤 수 A는 B의 배수이다. 여기서 나머지 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시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생산량이 있고 생산량 개수가 있는데 나누어라, 나머지 구해봐라. 이거 시험에 낸 적은 없어요. 이걸 왜 내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 짝수, 홀수를 뭐야? 판별하시오.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짝수 홀수를 판별하래.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1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나머지가 0이면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이면 2로 2의 배수니까 짝수가 되는 거고, 아니면 나머지 1이 되니까 홀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중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3의 배수. 어떤 수를 3으로 나눌 때 나머지 0이면 3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3의 배수, 5의 배수, 뭐 이런 거. 배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배수도 있잖아요. 공배수. 최대 공배, 최소 공배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최대 공약수. 이런 거 있죠? GCM, 뭐 ACM, 이런 거 있었나? 그것도 있어요. 함수 중에. 여기에, 는, LCM. 최소 공배수 있어요. 최소 공배수는 함수도 있습니다. 최소 공배수라는 뜻을 알면은 내가 직접 머리로 고생해서 계산하지 말고, 자, 얘네들 가로 열고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일까? 얘네들의 공통 배수가 14250이래. 얘네들은 최소 공배수가 840이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최소 공배수는 0이 들어가 버렸네. 0이네. 예.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계산법이 있단 말이야.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함수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어려운 건 아니지. 다음 중 무슨 계산을 하시오. 근데 함수가 나오잖아, 밑에.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다음 중 이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렇게 썼어. 표준 편차가 뭐지? 그런데 시험 문제 뭐라냐면, 는 STDEV 표준 편차를 알려줬어. 그럼 가로 열고 블록 잡으면 답이 끝난 거지 뭐. 표준 편차가 80이래. 표준 편차가 뭔지 몰라도 계산하는 방법은 알잖아요. 가로 열고 블록 잡아주면 되잖아. 표준 편차. 그러니까 엑셀에서의 계산 함수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엑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시킬 줄만 알면 되는 거지. 자, 페이지 넘겨서 쭉 가봅니다. 교재 97쪽.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쭉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판매 수량이 55개래. 그러면 할인율이 얼마예요? 55개면. 55라는 숫자는 없죠? 없어도 대충 알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보면? 55개는 70개는 아니니까 3%라는 할인율을 받겠다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걸 비슷하게 일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할인액을 계산하는 건 일단 판매 금액을 곱하면 되겠지만은, 자, 는 A실로 곱을 쓰던 V로 곱을 쓸거 아닙니까? 이 판매 금액에 따른, 판매 수량에 따른 할인율 표 블록 잡아서, 컴마, 첫 번째가 수량, 두 번째가 비율이니까 두 번째 걸 가져오고, 컴마, 여기. 정확히 일치라는 거는 55에 딱 맞아야 되는 거지만, 55는 숫자가 없잖아요. 비슷하게 일치, 유사일치라는 얘기죠. 즉, 40보다 크거나 같고 70보다 작으면 40에 해당하는 3%를 주겠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걸 유사일치라 그래요. 근데 유사일치를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 써도 되고, 쓸 일이 있으면 써도 되고, 얘를 생략해도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뭐다? 예. 얘는 왜 이렇게, 0이라고 나온 이유는요, 여기다 써보면 답이 달라요. 이렇게 나오고. 3% 0.03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판매 수량이 1, 2, 3, 4 순차대로 오름차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40, 20, 70, 90, 50,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야만 요거. 얘를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결혼식. 내가 결혼한 지몇 년이 됐는지 계산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면 6년 차는 뭐예요? 명칭이 없어요? 6년 차도 목회혼식이고, 8년 차는, 9년 차는, 7년 차 화혼식이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도 정확히 일치가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를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대한 평균 점수를 가지고 85,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약점을 주는 거죠. 85점이면 85가 없으니까 점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80보다 크거나 같고 90보다 작으니까 80점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등급을 받든지 장학금 15만원을 받든지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푸는 거는 정확히 일치하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풀 거예요.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고 숙제로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셔야 제가 또 설명을 드려요.